사실 최근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리고 유튜브 방송 출연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두 분의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겪어봤고 그리고 또 장관의 탄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래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되셨을 때 63일의 기간 동안 제 기억에는 뒷산에 참모들과 올라가신 것 정도만 보도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게 마지막에 가지고 한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기간을 조용히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탄핵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그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과도한 자기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수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옹호하기보다는 이진숙 위원장님이 탄핵 적어도 심사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하도록 여당 측에서 먼저 촉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여당 측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저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